네, 오늘장 간판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DHP 팀장,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진만 팀장의 오늘장 간판주, 왜 간판으로 걸 만한 종목인지 이유 들어보고요. 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있었던 랠리의 주요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에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공장 증설을 해서 이미 실적으로 찍히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뭐 포스코 케미칼, LNF, 천보 등 이제 먼저 1차적으로 랠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오늘 보면 콘수면 신소재가 조용히 오르다가 오늘 한번 쳐줬습니다. 이제 1,500억에 가까운 공장 증설을 했습니다. 즉 자기 자본 대비 거의 80%에 가까운 통큰 투자를 했고요. 당연히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공장 캐파가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을 해서 매출을 더 끌어올리겠다.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오르는 랠리 중에 있는데 모멘텀이 사실 끝날 때쯤인데 이런 좋은 공시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더 고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아도 무방할 정도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이 매일매일 좀 위험위험한데도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이 랠리가 이제 다음 섹터인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로 넘어가기 이전까지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최근에 매수를 하셔서 이번에 오늘 오른 분들께서는 일부 이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 초반대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쭉 한번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3만 원 후반대의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부터 천천히 분할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공장 증설 효과가 반영되기에는 아무래도 한 2, 3년 정도 여유가 있는 데 아무 주가는 선반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코스모 신소재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희비가 좀 다르긴 하지만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계속해서 박정식 대표 오늘장 간판주 종목 선정 이유 그리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한유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조금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한 5% 정도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석유화학 부분과 자회사의 산업용 가스 부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석유화학 부분에서는 기초 유분 및 모노머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이 기초 유분을 바탕으로 한 모노머는 합성 수지, 합성 원료, 중간 원료로 좀 사용이 되고 있고요. 폴리머는 기초 유분을 가공해서 포장재, 산업재,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분리막 등에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증권사에서 이런 소재 쪽 회사의 자산 가치, 즉 가치적 측면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특히 이 대한유화의 이 기관계 수급이 좀 강력하게 최근에 유입이 되면서 상승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좀 보더라도 현재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순자산 가치가 1조 9,400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1조 7,800억 정도로 다른 2차 전지 관련한 소재 기업들에 대비 상당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많이 올라가서 손이 안 나가시는 분들은 이 대한유화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27만 7천 원의 기술적인 저항 라인에서 고점을 만들면서 5% 정도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 만약에 이제 27만 7천 원이 돌파가 된다면 31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만 원 정도의 좀 폭을 두고 27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31만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유가도 좀 상승을 했고요. 석유화학 관련해서 좀 아무래도 탄소 정책으로 전 세계에 흘려가고 있는데 이런 좀 관련주들 앞으로도 좀 성장성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이쪽 성장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럽에서 2026년 정도부터 적용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쪽에서 뭐 경제적인 규모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유가 상승력으로 인해서 일단 마진율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경제가 일정 부분 성장이 나타나면서
수요적인 측면도 상당히 늘어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져 있는 것은 확실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다 보니 이러한 이슈적인 측면과 맞물려서 수급이 좀 붙었을 때 접근하면 긍정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석유화학 관련 주들 좀 살펴보면 뭐 종목별로 등락은 좀 다 다릅니다. 뭐 대한유화 말씀하신 거 지금 5%대 지금 27만 4,5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금호석유도 한 2% 급등하면서 22만 4천 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롯데케미칼은 1.48% 현재 지금 상승하면서 27만 4천 원에서 역시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이 밖에는 전반적으로 또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SK케미칼은 0.2%대 하락하면서 25만 3천 원 정도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 애경유화는 0.41% 빠지면서 12,100원 선에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